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뇌졸중은 사계절 모두 발생하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가장 많이 일어나니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찬 기온에 노출이 되면 심장 부담이 커지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일 정도로 평소에 혈압이 높거나 과음과 흡연이 잦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 높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부터 지금까지 뇌질환 치료에 많이 쓰여온 갈대뿌리 노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근은 대표적으로 뇌졸중을 비롯해서 현대인의 고질병인 고혈압과 당뇨, 심근경색,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전조 증상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대와 많이 비슷한 업새는 산이나 비탈진 언덕에서 자라고 갈대는 냇가나 강가 물가에서 무리지어 서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새는 물가에서 살지를 못하고 갈대는 물을 떠나 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성미는 달면서 차고 독이 없으며 작용 부위는 간과 폐, 심장에 들어갑니다. 갈대뿌리는 한약명으로 노근이라고 부르고 각종 연구를 통해서 현재 뇌졸중과 치매를 막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뇌졸중과 치매 환자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 10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며 뇌혈관이 막혀 터지면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 뇌출혈과 뇌경색 등의 각종 뇌질환을 야기시킵니다. 국내 연구팀에 따르면 노근은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주고 치매에 대해서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었으며 뇌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뇌신경의 염증을 제거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근에 함유된 파라큐마레이트라는 성분이 두뇌 해마 조직의 세포 사멸을 감소시켜서 기억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두뇌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졸중과 뇌경색 등의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 제약회사에서는 갈대뿌리 추출물로 만든 물질이 치매 치료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조만간 신약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양리학 교수팀들은 스코포라민을 투여한 쥐에 MPC를 투여하면 기억력 손상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됐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근은 단백질의 독성을 억제해서 뇌세포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독성 물질에 대한 뇌세포 보호 효능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 신경과학 연구지에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뇌질환은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흡연, 비만 등의 생활습관 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가족 중에 뇌동맥류 환자가 있다면 발병률은 7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동맥류는 주로 동맥경화가 악화되면서 생기게 되는데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고 30%는 전조 증상을 모르고 지나가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노근의 리그나는 다양한 심혈관 보호 기능이 보고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동맥경화나 관상동맥의 혈관 신생성을 촉진함으로 심장 보호 작용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경전달 물질로 심장박동 및 수축을 감소시켜 심혈관계를 포함한 수많은 신체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노근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노화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노화동물의 근육재생과 운동능력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미용과 얼굴 주름살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논문 실험에서 노근 리그나는 신장과 방광 쪽의 염증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작용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과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소변을 잘못 보는 사람들의 인뇨작용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근은 해독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공해로 인한 몸속의 중금속을 배출하고 몸 안에 쌓인 갖가지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만약 돼지고기나 생선 꽃게를 먹고 중독이 되었을 때는 해독제로 쓰이며 술독으로 인한 얼굴 주독과 간염, 황달을 잡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술 중독에는 노근을 달여서 먹으면 조혈 기능이 높아져 신통할 만큼 효과가 있고 차츰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독을 빨리 해독할 때는 갈대뿌리 30g을 진하게 달여 마시면 대개는 바로 풀리게 됩니다. 갈대뿌리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누구든지 쉽게 구해서 약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구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주말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직접 채취해 달여 드시면 건강에 여러모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노근은 시력저하와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어지럼증과 두통, 실어증, 반신마비, 반신감각 등을 치료하는데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근은 가을과 겨울에 뿌리줄기를 캐내어 잔뿌리를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에 햇볕에 건조시키면 됩니다. 뿌리에 달라붙어 있는 겉껍질은 뜨거운 물에 어느 정도 담궈두면 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물기가 빠지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게 자른 후에 다시 며칠 더 말려서 차나 탕제로 달여 드시면 됩니다. 용량은 20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에 다시 30분 정도 더 달여서 하루 3잔씩 마시면 됩니다. 노근은 특별한 독성이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복통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물가에서 자란 찬 성질의 수성이 강한 식물이므로 음력 1, 3, 4, 12월 밤 해시나 자시 축시생들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나 옥수수를 넣고 끓여 드시면 좀 더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수질 정화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주변 오염물질까지 잘 흡수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에서 채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